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실어보는 거예요. 아까 웨이트 실을 때 넘어졌던 거를, 아, 이거를 봐야 되겠지. 코어 머슬. 자, 그만 좀 봐봐. 아, 속 시원해. 자. 뭔가 힘 들어갔는데? 네, 배, 아까, 여기 톤 높았던 거. 야. 왼쪽, 오른쪽 사이가 크게 안 나는데. 아, 이제 좀 체증이 내려가네. 아까 진짜 열받았었거든요. 톤이 확 떨어졌죠? 이거 하나 잡았는데. 이게, 제가 알려드린 22가지의 평가. 아, 짜증나. 지금 그리고 발가락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몸이 계속 편해질 거. 그냥 그거 하나 바꿨는데도. 그리고 몇 번 운동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한 운동을 두 번, 세 번 했는데 딱 그만큼만 효과가 있고 다시 돌아가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도, 야, 너무 좋지 않냐, 이거? 그리고 아까 이제 웨이트를 실었을 때 옆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지는지 봅시다. 이제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 이거는. 자, 잘 봐봐.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웨이트를 실었는데,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상체와 하체가 별개라는 거야 지금. 근데 뭐 조금 변한 게 있긴 하지만 상체는 상체대로 또 다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좋았어. 자, PSIS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맞았거든요. 자, PSIS가 도드라지지 않은 형태인데 좀 찾기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골반이 좋아요. 건강해 아주. 네, 세이크림의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웨이트만 걸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웨이트를 실어주려고 하는 그 머슬은 뭐 이제 뭐 하체에 있는 글루티어스 맥시머스나 이런 머슬들이 있겠죠. 아까 그 이게 흔들리는 증상이 좀 도드라졌으면 지금 흔들리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한번 일어서. 한번 계셔볼게, 가만히.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발가락, 그죠? 발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군요. 오히려 지금 더 불안정해졌어요. 왜 그럴까? 왜 불안정할까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본인도 더 불안정하다는 거 느꼈습니까? 많이 휘어져 넘어갔죠, 그죠? 근데 배의 톤은 분명히 떨어져가지고 밸런스는 맞아 보였는데. 아, 되게 복잡하죠,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자,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기. 원래 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가.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번. 이제 이미 봤어, 우리는 사실은. 자, 됐어. 이제 앉으세요. 자. 좋아졌는데 여긴 또 더 안 좋아졌죠. 아, 역시 끝나지 않는 거야, 그죠?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런지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분명히 치료점은 왼쪽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오른쪽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독약을 먹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왼쪽 무릎이 아파서 그것만 듣고 오른쪽 웨이트를 죽으라고 고쳤다. 이렇게 고쳤다. 이게 바로 독약 먹은 증상이에요. 결론은 오른쪽을 치료한 것도 왼쪽을 위한 작업일 뿐이지 오른쪽이 치료점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좋았어. 자, 그러면 왼쪽에 어떤, 지금 이렇게 돌아서 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코어 머슬을 확인해 보시면, 다시 톤이 돌아가죠. 그냥 이런 걸 보여,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오른발에 대한 결론은 일단 나온 것 같아요. 오른쪽 하체가 좋아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 자. 잠깐만, 그럼 다시 탈루스의 상태를 예전으로 돌려놓으면 좋겠죠. 다시 돌려라, 옛날로. 다시 돌렸어. 다시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아까 오른쪽으로 막 넘어질 것 같은 증상이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다시 앉겠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야, 지금. 복구를 했어, 다시. 자, 그러면, 일단, 그런데, 그래도 일단 오른쪽에 탈루스는 잡아놔야 돼. 세팅을 해줘야 돼, 이거를. 에치. 자, 다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내리고, 한 번 더. 좋아요. 놓고, 다시 한 번. 됐어요. 그만. 잘 걸렸어, 아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TBI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네비큘라, 여기 네비큘라인데, 왼쪽에 있는 네비큘라가 아주 살짝 무너졌어요. 오른쪽, 확실히 오른쪽이 좀 먼저 피로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소프트함을 보세요. 이 소프트함. 예. 예. 아파요? 이렇게 붓기를 보세요. 붓기를. 여기가 부어있죠? 이게 부어있는 거야, 지금. 많이 힘들었나 봐, 여기가. 힘들긴 했어요. 이쪽에 웨이트를 실어주면 다 해결될 일일 것 같아, 일단. 오른쪽에 TBI 라인, 뭐, 나쁘지 않네요. 피블라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려주고. 그리고 이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봅시다. 붓기가 여기는 빠졌는데, 일로 옮겨갔어, 지금. 일로 옮겨갔어요. 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시작. 편해졌습니까? 약간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일단 아까 여기서 얘기 보여줬던 극단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지잖아, 이제. 아까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왼쪽으로 오려고 그러죠, 이제.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지? 아이씨. 비웃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티비알리스 엔테리어와 이건 익스텐서 디스터럼 머슬이에요. 두 머슬이 상당히 과도하죠. 그나마 이 머슬이 두 개 다 액티베이션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나만 됐으면 발목이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피머가 이쪽이 돌아갔었거든요. 됐어요. 피머 돌리는 건 나중에 합시다. 자, 단순히 햄스트링 머슬을 좀 사용해서 웨이트 베어링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쿼드리셉스 사용했고 이렇게 이렇게. 자, 왼쪽으로 쓰러진다 그래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 쓰러지지만 왼쪽으로 오게 만들어 줘야 돼. 자, 무릎이 좀 풀렸지만 자, 무릎이 풀렸다는 건 타입 2 머슬을 사용이 이제 안 한다는 거야. 계속 내가 타입 1 머슬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체 쪽에 있는. 하체 쪽에 있는 타입 1 머슬은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라테랄리스, 햄스트링 머슬, 이런 게 타입 1 머슬들이에요.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 이렇게는. 왼쪽으로 웨이트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왼쪽으로 넘어졌지만, 왼쪽으로 웨이트를 가져오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넘어지려고 하지 않죠, 본인의 몸이. 자, 그 다음에 타입 1 머슬들은 깨워줘, 이렇게 빨리. 깨워서, 야, 타입 1은 이렇게 하면 깨어나요, 진짜로. 특히 이 메디알, 좀 더 만져보실래요? 라테랄 메디알. 바투스 라테랄리스 메디알리스. 야, 한 다리 내에서도 이 정도의 밸런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거는 확실하지. 이거는 뭘 해주면 되겠어? 메디알리스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니까 짜증나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거는 또 1차원적으로. 근데 이거는 1차원적인 상황이고 아까 그런 거는 2차원적인 상황인 거니까. 자, 그리고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자, 됐어요. 자, 잠깐 이 상태로 한번 서겨져 볼게요. 다리가 뭔가 무게감이 생겼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혹시? 내 다리가 좀 무거워진 것 같다라는, 좀 지지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놔뒀더니. 자세가 이상하다는 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회미 환자분의 브레인에서는 그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틀어진 자세가 당연히 편하다고 느끼겠는데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자세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이 오른다리 이렇게 만져보자 어때요? 아까 되게 단단했는데 어? 왼쪽으로 웨이트 실어주니까 단단함이 줄어들죠? 왼쪽에 있는 쿼드리셉스도 만져보실래요? 아까 그 되게 나왔습니까? 그 처음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단단했는데 지금 그 단단한 톤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타의 원머슬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보겠습니다. 자 하고 만져. 다시 톤이 떨어졌죠? 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보다. 맞아. 임팩트는 좀 적지만. 최초보다는 떨어졌는데, 아까 오른쪽 헬스포드 때보다는 덜 떨어지긴 했죠. 맞아요, 그거. 자, 그런데 지금 왼쪽의 발가락 상태를 보니까, 아까 오른쪽 했을 때랑 똑같이 티비아 교정을 하니까 발가락이 조금 펴지는군요. 그죠? 그리고 다시, 시팅 웨이트 베어링을 한번 다시 가져갑니다. 와, 이건 진짜 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서 있는 거 펴졌다고 얘기했는데도, 앉아서 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군요. 그죠? 좋았어. 자, 그럼 이제부터 시팅 밸런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대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한다고 생각으로 오케이 자 여기를 잘 느껴보세요 잘 느껴서 그렇지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가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됐어요. 이제 복근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느껴집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을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폈다가 허리가 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허리 펴보실래요? 이때는 어때요? 안 아파요 지금 틀어진 상태에서는 안 아프대요 맞춘 상태에서는 여기가 아프니까 이걸 피죠 지금 좋았어 자, 립케이지 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골반과 이 갈비뼈가 거의 붙었어요. 여기는 공간이 좀 있는데 여기는 좀 붙었어요. 그럼 이 앞 패턴과 이 패턴 그러면 그 오빌리키 어브도미니스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머슬 내에서도 밸런스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띄워주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리를 펴보세요. 자, 이제 허리가 안 아픕니까? 놓고. 허리를 쭉 다시. 자, 허리 픽이 되게 편해졌죠, 지금. 좋았어. 여기가 문제가 있었군요. 오빌리큐 어브도미니스의 사이드 파트, 이쪽 파트에 스티프니스가 좀 있어가지고, 됐어. 자, 다시 한번 만져보기. 자,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 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쪽에 힘이 생겼죠. 자, 좋아, 아주.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살짝 뒤로 뺐다가, 아, 뒤로 못 갑니다, 지금. 뺐다가, 하나,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겠죠. 이거를. 그렇지. 다시, 이렇게. 자, 그럼 오빌리큐머슬의 문제가 때문에 웨이트가 안 실렸던 건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쓰러지려고 하는 게 조금씩 해제됩니다. 그죠? 완전히 훅 쓰러지지 않고. 그 여기에 픽세이션 된 게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선생님 계속 왼쪽에 웨이트를 줬을 때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왼쪽에 웨이트를 주면서 치료를 해볼게요. 놓고 다시. 그렇지. 자, 내리고 다시 한번 왼쪽. 그리고 나서 웨이트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웨이트를 옮기려고 했더니 쓰러지는 게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맞습니까? 왼쪽은 당연히 치료받았으니까 왼쪽 쓰러지려고 하는 거가 이제 없어졌죠. 다시 앞으로 쭉. 다시 뒤로 뺐다가, 자, 이제는 조금 완성 단계를, 자, 보시면 골반이 움직일 때, 다시 앞으로. 오른쪽을 확 가져가는 이 패턴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없애줘야 돼, 이거를. 이거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코. 쭉 폈다가, 다시 뒤로 뺐다가. 그렇지. 한 번 더 갔다가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여기를 많이 밴딩을 자꾸 쓰니까 다시 뒤로 뺐다가. 자, 이번에는 뒤로 더 많이. 그렇지. 더 많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만 당겨 올려보기. 자, 지금 너무 세니까 이때는 그냥 목적지향적인 움직임으로 왼쪽 골반, PNF의 엔테리어 엘리베이션 잠깐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엔테리어 엘리베이션 쓰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가요. 웨이트가 받아줘요. 그렇지. 자, 뒤로 빼고 다시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갈비뼈를 뒤로 살짝 붙여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 내려주고 다시 한번. 그렇지. 됐어. 자, 일단은 아,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그렇지. 유지. 얘를 다시 이렇게. 됐어. 자, 팔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팔 드는 패턴이 이상해졌어요, 지금.